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. 방산과 원전 등 기존 협력 사업에 더해 접경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모색합니다.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방준혁 기자. 네,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오후 6시쯤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. 전체 회담 일정의 첫 순서인데요.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고요. 양국 국가연주와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이 폴란드 외교단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선 아리랑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. 우리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14년 만인데 사실상 국빈 방문과 다름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.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요. 이번 회담은 세일즈 외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 무기를 역대 최대 규모로 사들였고 또 원전을 새롭게 지을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추가적인 방산 또 원전 수출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첨단 산업과 인프라 시장 진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. 현대판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1조 달러,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걸로 보이는데요.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건설사 등 기업들도 경제사절단으로 바르샤바에 함께 와 있는 상황입니다.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. 이후 폴란드 총리 또 상하원 의장과의 만남 등이 이어집니다.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